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최근 그리스 마란가스로부터 LNG 운반선 두 척을 수주받았다고 합니다. 업계 정보 및 트레이드윈즈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마란가스는 같은 조선사에 확보하고 있던 두 척 물량의 추가 건조 옵션을 이번에 행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마란가스는 지난 2020년 12월 삼성중공업에 LNG선 세 척을 발주했으며 선박들이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과 용선 계약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두 척을 총 4,170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2024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에는 연비를 높이는 최신 친환경 스마트십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다며 선박과 바닷물 사이에 마찰 저항을 줄여 연비를 높이는 기술인 공기 윤활 시스템 세이버 에어, 추진 엔진 축에 회전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촉발전기 등을 탑재해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올해 현재까지 약 59억 달러 규모의 48척의 신조선을 수주하며 올해 목표 91억 달러의 65%를 달성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선박 발주 증가세와 더불어 카타르 LNG 운반선 등 내정된 안건 등을 감안해 올해 수주 목표를 78억 달러에서 91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드디어 국내 조선사들에게도 작년에 발주한 선박들의 옵션분 발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철강제 가격 인상으로 피해가 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